파트의 아르페지오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코드 먼저 보시면 C코드 3프렛에서 1번 줄 잡으시고요. 다음 G코드 2프렛 3번, 1번, 3프렛 2번. 다음 D코드 2프렛 4번, 3번, 2번. 이렇게 코드 잡으시고요. 패턴 보시면 C코드 잡은 상태에서 3번, 2번, 1번, 4번. 1 and 2 and. 코드 바꾸시고 3 and 4 and. 코드 A, D. 1 and 2 and 3 and 4 and. 연결해 보겠습니다. 바랍니다. 이런 파트에선 C, G, D 하고 다시 G로 또 한 번 더 떨어져요. 옆에 좀 주의하시고요. 스트럼 패턴 다운, 다운, 업. 코드 바꾸시고 G, 다운, 업, 다운, 다운, 다운. 그 다음에 D 코드 바꾸시고 다운, 업, 다운에서 G로 바꿔주세요. 다운 업, 다운 또 다운 업. 이거죠? 다운 다운 또 다운 업. 그러면 여기 첫째 연결해 보겠습니다. 스트럼 파트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전체적인 주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